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썬라이트입니다. 가격은 600원, 맛은 복숭아 맛 망고향? 응? 이건 망고향이라고? 사과 맛 포도 맛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아주 친절하게 굵직한 빨대가 들어있고 코코팜에 들어있는 코코넛 젤리가 흐물턱거리는 젤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차 알바생의 빙에서 빨대 꽂아드릴까요? 느낌으로 강력하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래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과거 워터젤리라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 맛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기에 코코넛 젤리까지 들어있어 씹는 맛도 같이 챙겨주네요. 맛자체는 강하지 않고 연한 맛입니다. 아, 이거 맛있는 젤리 음료였구나. 망고향. 망고향도 먹어보죠. 검색해보니 맛으로 써있는 경우도 있고 향으로 써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껍데기를 까서 아차하면 쏟아질 것 같은 텍스처를 보여줄 수가 있었네요. 개인적으로 망고는 진한 게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연한 맛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포도맛도 먹어보죠. 혹시나 빨대를 분실해서 그냥 먹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먹기가 상당히 불편해 그냥 빨대로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래요. 역시 젤리맛 중에 포도맛은 근본이다. 근데 3개쯤 먹으니까 이상하게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칼로리가 72칼로리인데 꽤나 포만감이 좋은 편이네요. 마지막은 사과맛입니다. 썬라이트는 얼려 먹어도 꿀맛인 거 아시죠? 여러분은 그냥 먹는 것과 얼려 먹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의 다 먹어가고 있네요. 요게 단점이 있다면 너무 세게 빨면 코코넛 젤리가 목젖을 때릴 수 있으니 조심해서 먹어야겠네요. 어우, 국밥 먹은 거 마냥 든든하네. 다음엔 뭘 먹어볼까요?